안녕하세요. 한양숙 동의보감 현재가 나타나기입니다. 아, 요즘 시장통에 밤 많이 넣으시죠? 오늘은 이 밤을 아주 맛있게 쪄서 껍질 아주 홀라당 벗길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릴 테니 잘 보시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. 밤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씻은 밤을 물에 담가서 약 1시간 반 정도 불리 놓을 겁니다. 이렇게 불리 놓으면 껍질에 칼집을 넣을 때 칼이 잘 들어가죠. 건져서 물기를 빼고 밤 껍질에 10십자로 칼집을 넣을 겁니다. 그런데 아랫면을 사실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 좋은데 아랫면은 사실 딱딱하죠. 그래서 위쪽을 이렇게 10십자로 칼집을 넣을 겁니다. 이럴 때 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면 장갑을 끼고 하십시오.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로 손을 비면 안 되잖아요. 보시다시피 목장갑 한쪽에 끼고 작업하니까 굉장히 안전합니다. 사실 이 밤 하나 먹으려다가 손을 크게 다치는 분도 많이 계시죠. 꼭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칼집을 넣는 길이는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0mm, 즉 20mm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좋습니다. 찜기에 적당한 양을 넣고 물이 끓고 나서부터 약 20분 정도 찔 겁니다. 찐지가 약 15분 정도 지났습니다. 이제 불을 조금 약하게 한 다음 5분 정도만 더 쪄주시고 불을 끈 상태로 뜸을 약 10분 정도 들일 겁니다. 그러니 찌는 시간과 뜸 들이는 시간 합쳐서 약 30분이면 충분합니다. 찐 밤을 찬물에 바로 넣고 5분 정도만 식혀주시고요. 이럴 때 찬물에 얼음을 넣으면 더 좋고요. 그냥 찬물에 바로 건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이렇게 찬물에 바로 넣어주면은 즉 밤의 내부의 온도와 껍질의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. 이러면은 밤 껍질이 밤 아래서 분리가 잘 됩니다. 우리 보통 계란 삶아가지고도 찬물에 건지죠. 밤이 완전히 식었다고 싶으면은 이제 건져서 물기를 빼고 조금 두십시오. 그런 다음 위에 칼집을 넣은 껍질 있죠. 그 부분부터 살며시 벗겨내고 내부 껍질을 한번 벗겨보십시오. 너무 많이 찌거나 물속에 너무 불리 넣어도 수분이 많아서 안됩니다. 자, 한번 보십시오. 알맹이 아주 홀라당 벗겨지죠? 이전에는 사실 반 갈라가지고 숟가락을 파먹고 하면서 주변에 엄청 흘리고 힘들잖아요. 자, 제가 조그만 껍질을 벗겨놨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정말 먹음직스럽죠? 아주 잘 벗겨졌습니다. 껍질이 아주 홀라당 멋지게 벗겨졌죠? 밤은 사실 영양소의 폭탄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. 올 가을에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.